이번에는 이렇게 2와 3분의 1 곱하기 7과 5분의 2처럼 믹스드 폼, 믹스드 형태죠. 믹스드 형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믹스드 폼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믹스드 프랙션. 이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이것을 그냥 믹스드 폼을 우리가 했던 임프라퍼 폼이라고 했었나요? 임프라퍼 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프랙션 이라고 해도 되죠. 무슨 말이냐니까 2와 3분의 1은 2 곱하기 3, 6 있죠. 6 더하기 1 해서 3분의 7로 바꾸셔야 되겠죠. 2와 3분의 1은 3분의 7.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봐요. 자, 이렇게 여기가 0, 0입니다. 0자리고 그리고 1. 0과 1 사이를 세 칸으로 나눈 거예요. 자, 세 칸으로 나눈 것이 그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번더 있는 거죠. 한번더 있어가지고 여기 2 해서 세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분의 6이 곧 2잖아요. 그죠? 2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6에다가 또한 칸이 더 있는 거죠. 3분의 1만큼이 더 있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오렌지 색깔로 채워졌을 때 이거는 3분의 2와 3분의 1이라고도 할수 있고 혹은 3분의 7이기도 하죠. 지금 분모는 항상 분모는 0과 1 사이의 나누어진 단위의 수입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가 분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7과 5분의 2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줄 수가 있겠죠. 요것은 7과 5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날짜로 되어 있네요. 7과 5분의 1은 7과 5분의 2는 곱하기 5, 7이 35 더하기 2 해서 37, 5분의 37이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같이 볼까요? 왜 다섯 개, 0과 1 사이가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 0, 0이고,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이게 5분의 1이에요. 그죠? 이만큼이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그죠? 그러면 7만큼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한 번, 두 번, 세번쭉 나가서 일곱 번까지 쭉 간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분의 37. 그리고 쭉 37개만큼 나간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3과 5는 곱해주고 7과 37을 곱해서 나오는 수가 이것의 결과값이 됩니다.